다음 주, 지금 일주일만 끝났으면 2주차 때까지 그 미션들을 연습해서 오는 겁니다. 최종 평가가 나오게 되고. 자, 성공! 안녕하세요. 저는 노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영 선생님께 배우고 있는 오태경입니다. 저는 지금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제발 이것만 알아줘요. 오늘은 아직 못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었지.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내가 더 사랑하니까 한 번에 다 울고 아프고 또 이제 고음에서 특히 코 앞쪽으로 소리를 빼주거든요. 안쪽에 연구개를 좀 더 들고 후드를 약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안쪽에 공간 인중간에 벌어져서 소리가 조금 더 공간에서 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경 썼습니다. 그거 이겨낸 거야. 진짜 지루하고 되게 짜증나고 그러거든, 발성 연습할 때. 근데 그거 겪어내야 돼. 절대 즐겁게만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 안의 공간이 커야 돼. 바깥에 힘을 줘서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입 안의 공간이 항상 커야 돼. 코도 내리고 연구를 드는 그 자세가 입 안의 공간이 극대화되는 공간이잖아. 입 안의 공간이 커야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공간이 커지는 거란 말이야. 왼손으로 잡고 하아 압력을 주면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올라가지 계속. 자, 올라가지 않게끔 제스처를 이렇게 취했을 거야. 하하하 했었지? 네. 자, 이 방식 그대로 하. 인두강 자체에 열려서 여기 부분은 울리는 그대 내 품에 안겨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하 그대 내 품에 안겨 이런 느낌으로 좀 소리를 좀 많이 연습을 한번 해봐.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미션곡을 내줄게. 두 곡이야. 김정환 선생님께서 골라주신 저스틴 비버의 라이트 히어링가? 네. 그리고 김광진 씨 알지? 네. 현지? 네. 노래 알지? 네. 나는 그 노래를 네가 발성적으로 좀 연습을 해왔으면 좋겠는데 그 음역을 너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갔니? 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해올 수 있도록 해. 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그래. 말하는 숫자 고쳐야 돼. 네.